자, 쏘리 쏘리 갈게. 음악 어디, 줘! 음악 어디서부터지? 뭐야? 나불안 들어왔어. 이렇게 해서 고개 이렇게 하고 있느라고 안 보였어. 야, 고양이 앞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하고 눈을 이렇게. 야, 이렇게 하고 눈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야지. 안 칼질이. 그래. 하는 거야? 아, 잠깐만. 근데 이거 다 같이 만든 거야? 뭐 그럼. 수준은 하나 아니야? 네. 연결이 다 이쪽. 네. 너 슈퍼주니어 아니야? 맞아요. 아니야? 아, 나 깜짝 놀랐어. 안 야, 그렇게 많이 싸워놓고. 사실. 아, 그 음악 나오니까 그냥 바로 춤췄어. 뮤직 스타트. 원버스라면 안 돼? 야, 한 번에 성공하겠다. 야, 역시 슈퍼주니어인가? 간다 간다 슈퍼주니어. 뒤돌아보고 있어 원래 이때. 그럼 그 얘기를 했었어야지. 저 구성이 달라요? 이렇게 했었어요. 아, 그래야 되는 거야. 아, 그럼 우리가 춤을 안무를 다 배울 수가 없잖아. 그래. 안출 때는 춤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자. 오케이. 저는 춤 없어 이걸 해줬어요. 이제 적응됐어. 야, 우리가 얘기를 해주자. 다 성공할 수 있어. 자, 소리 소리 딴딴. 가자, 야, 딴딴. 미나로 가볼게. 미나로 가볼게. 미나. 딴딴 아직 안 나왔는데. 두 번씩밖에 안 해. 아직 내 파트 안 나왔는데. 미나. 미나 네 파트. 미나 바로 갈게. 저 미나요? 미나? 큰일 나 이거. 야, 미나 맨 처음.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미나. 미나를. 와요. 미나. 미나를. 와요. 자, 미안해. 음악 줘! 아, 그냥 들어, 그냥 들어. 춤 없어요, 춤 없어요! 춤 없어요! 뭐야, 뭐야? 아, 누구야? 아, 뭐야, 뭐야? 아, 누구야? 뭐야? 아, 누구야? 왜? 누구야? 누군데? 누구야? 동해? 너 뭐 했어? 너 쳤어? 네. 아, 너 쳤어? 네. 아, 왜 쳤어? 아니, 불이 안 쳤는데 왜 쳤어? 그냥 우리 거잖아. 우리 거잖아. 야, 우리 거 아니라 그냥 이거 게임이라고. 우리 거 아니라 너무 불량 욕심낸다. 이거 약간 편집했어. 야, 지금 견제하는 거야, 예수가. 네, 나보다 많이 나가는 거. 아니, 이 정도면 우리가 최단 시간 탈락 아니야? 네, 나보다 많이 나가는 거. 아니, 이 정도면 우리가 최단 시간 탈락 아니야? 자, 음악 줘.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여기도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하트! 어, 안 하고 있어. 내가 여기 있다고 말야. 기다린단 말야. 와, 어려워. 하트, 하트, 하트! 야, 이게 막 뒤돌아보는 거예요. 야, 진짜 왜 어떻게 돼? 왜? 근데 내가 진짜 옆에서 보고 있는데 넘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틀려. 그만 진짜 틀린 지 오래됐어. 곡 바꿀게 이제. 미스터 심플로. 미스터 심플로 좀 괜찮지? 야, 이거 괜찮지. 미스터? 아, 미심. 노래 예? 들으면 몸이 기억할 거야. 그래, 몸 나오잖아. 어떻게 1절만 해? 1절. 그래, 근데 왕도가 안 될 것 같아. 노래까지 1절. 아, 제대로 후렴, 할게요. 후렴 전까지만 해도 성공. 아, 후렴까지 해야지. 아, 그래? 미스터 심플 음악 줘. 57. Because I'm not in not it. Hey, I'm Mr. Simple. Because I'm not in not it. 야, 이거 여기서 멈춘. Because I'm not in not it. 야, 이거 여기서 멈춘. 뭐지? 뭐지? 어려워! 근데 야, 이것도 야, 내가 진짜 양심 고백하는데 여기 잘못 아니에요. 그럼 옆에서 계속 틀리고 있어 진짜. 아니 근데 제작진들이 틀린지 몰라. 아니 춤을 틀린지 몰라도 되지. 그건 몰라. 형은 맞아. 야, 이거 여기서 멈춘. 야, 이거 골고루 틀리네. 골고루. 예선아, 기분 어때? 음악 줘. 어? 네. 18.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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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나 없어, 나 없어. 네, 나 이제 있어요. 와씨.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야 돼? 없어. 춤이 많이 다친다 다들. 아니야. 이거 원래 대각기예요 원래. 아우 멋있잖아. 야, 내 파티야 야 나 이거. 야, 내 파티야 야 나 이거. 야, 이거 왜 이렇게 긴장되냐? 역시 신동. 없어 없어. 아, 여기서 먹고. 이게 파트가 우리가 중간중간 없는 게 더 어렵다. 야, 아, 형이 너 왜 안 해? 나 뭐가 안 들었어, 그거지? 야, 야, 왜? 왜? 야, 나 뭐? 안무를 까먹었어요, 미안해요. 안무를 까먹었어요, 미안해요. 야, 떴다 오빠라도 쳐! 우리 생각에 우리 자신 노래 우리 하나 모르 그래, 야, 이 코너 이렇게 길지 않은 코너야. 근데 나중에 저희만 따로 또 불러서 우리 토크쇼 좀 해요. 왜냐면 우리 얘기한 게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얘기를 너무 안 했어. 그럼 잠깐 모여서 얘기 좀 하고 할까요? 아, 근데 이 코너부터 끝내자. 이게 마지막이야. 아, 이거 클로징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차라리 맞는 거 몇 개 따놓고 춤추는 거 따놓고. 아, 뭘 자꾸 따라 그냥 하자니까. 편집해서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동해가 먼저 틀리고. 아, 그냥 해, 일단. 그럼 1절까지만 성공. 1절, 1절. 제발, 제발. 야, 니네 데뷔곡은 뭐지? 트위스. 어, 트위스 한번 해볼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트위스? 빠바바밤. 빠바바밤. 빰빰빰. 그러면 다시 쏘리쏘리 가자. 그래. 자, 쏘리쏘리 갈게. 아, 제발. 음악 줘! 1번, 1번. 대기실, 대기실. 대기실. 어, 대기실. 처음에 안 나와. 대기실. 대기실. 어, 우리 멤버들 최고다, 최고. 어, 이제 나와, 나와. 어, 시원이 번트, 시원이 번트. 너는 없는 거지? 아, 난 이렇게, 이렇게. 믿음, 믿음. 저 뒤로 돌아가요. 저 뒤로 돌아가요. 예. 저 뒤로 돌아가요. 저. 와씨! 야, 제발 성공해봐요! 저 뒤에 있어요, 뒤에 보고 있어요. 아, 제발 성공해봐요! 저도! 뒤에 앞으로 나와요! 아, 이 사람 봐준다, 진짜! 언제 나와! 야, 딴딴딴딴! 어, 잠깐만! 아, 허리! 박수야!
때 3번! 한 달 혹은 두 달 정도 있다가 그때까지 반응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한다고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들었었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초반에 더 열심히 한 게 아닐까. 아, 시원이가 그래. 얘기하니까 무슨 후보고 우리는 옆에 보좌관들 같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이 팀이 그래도 얼마 정도 유지할 거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내가 그때 생각이 많았을 거니까 막내가 제일 정확하게 알겠지. 그땐 내가 없었어. 처음에 들어왔어. 10개월 뒤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그때 처음에는 우리 슈퍼주니어 05로 시작을 했다고 한다고. 맞아. 근데 이제 규현이가 들어오면서 정식 슈퍼주니어가 완성이 됐다고. 그럼 넌 15년 아니네, 따지고 보면. 난 14년 반이죠. 맞아. 그래서 규현이 씨 현명을 다시 봐. 계산이 다 세고 특별하잖아. 와. 처음 내가 들어왔을 때 지금 얘기하는 거야, 호동이. 나는 처음에는 몰랐어. 누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 있는 그대로. 이거 난 이거 안 하잖아. 트레이닝 팀 누나가 날 데리고 가. 그래서 자, 오늘부터 슈퍼주니어 멤버가 될 규현이야 했어. 근데 이제 슈즈가 데뷔한 지 6개월 됐을 때거든. 멤버 12명이지. 근데 13명째 멤버가 들어온데 멤버들이 아직 불안하잖아. 신인이니까. 우리 아직 우리도 뭐 아직 정식 그룹이 여유가 없잖아. 정식 그룹도 아니고. 그 12명이 나를 눈이야. 근데 중요한 건 딱 그 연습실에 규현이 들어왔을 때 기억나? 솔직히 나는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사실 다른 멤버들보다 연습 기간이 굉장히 짧아. 근데 난 거의 들어오자마자 데뷔를 한 느낌이야, 나랑 여우기는. 그치. 근데 여우기는 한 2년 전에 캐스팅이 됐다가 잠깐 재정비를 하고 다시 오겠다 해서 다시 온 거고. 무슨 중간이야? 연습생이? 재정비했잖아. 재정비했잖아. 이게 아니라. 재정비했어. 아니가 살이 조금 쪄서. 많이 쪄 있어서 살을 빼고 오라 그랬더니 살을 쫙 빼고 다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신동이가 들어왔을 때 여기가 되게 억울했어. 나는 살 빼라고 했어. 힘들게 빼는데 들어오니까. 나는 기억에 남는 순간이 희철이 형이랑. 좀 이제 주먹 다짐을 좀 야 진짜 몸에 대한 나눠서 형이 먼저 선빵을 치고 선빵 패스팅인데 야 선빵 야 선빵도 쳐? 내가 그때 동현이한테 들었던 거는 희철이가 때린 게 아니라 핥혔다고 하더라고. 아니야 처음에 형이 야 대로 빼면 할 거야! 이러면서. 그때는 이제 예전에는 희철이 형이 연기자로 원래 꿈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서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슈퍼주니어를 좀 하는 게 내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는 내가 못하겠다라고 항상 표현을 좀 많이 했었는데 4집 앨범도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좀 같이 해주면 안 되겠냐 해서 나 이제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다 다시 날 찾지마 하면서 이제 형이 가출을 했어. 나갈 때 이 문을 나가면 다시는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동해가? 네. 나는 형 지금 나가는 순간 우리 형이 아니라고 생각하겠다. 우와. 난 형한테 형이라고도 얘기 안 하겠다. 야. 김희철이라고 하겠다. 근데 형이 나간 거야. 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뭐 하다가 싸우게 된 거야. 그래서 형이 먼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쳤어. 목덜미를. 어쨌든 형을 때릴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근데 너무나 갑자기 화가 나서 발로 여기를 쳤어. 날 잡았어 이렇게. 그래서 긁힌 거야.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이제 생생하다. 내가 치고 동해가 발로 차고 이제 내가 잡고 마이 턴이잖아. 내 턴이 되니까 얘가 나 진짜 신형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진짜 우리 형 신형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여기를 너무 세게 맞았는데 거의 그때 세정이가 병규 차듯이 맞아가지고 내 턴이 와가지고 잡고 치니까 수완이 좋네. 그래서 바로 둘이 사진 찍고 그 사진 아직 못 찍었어. 와 대박이다. 바로 사진 찍었어. 왜냐면 형이 이제 형이 방에 들어가고 나도 방에 들어가서 한 3분도 안 돼서 바로 나. 형 내가 미안해 하고 나와서 사진 하나 찍자 하고 사진.
정말 특이하다. 야, 뭐 둘만 해야 여기 보세요. 찰칵. 아니, 피처리 너는 왜 나갔다 왜 다시 들어왔어? 너무 추웠어. 아니, 근데 그래서 나는 팀을 안 하겠다. 그럴 때마다 동해랑 부딪히고 그러면서 나도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지. 아, 봉이 시원이는 없어? 어. 시원이는 15주년 뭐, 동안 에피소드 뭐 싸웠던 적 뭐 있잖아요. 야, 아, 시원이 시원아, 누구랑 싸웠어? 왜 정전이 여기 있잖아. 아, 그렇지. 아, 여기랑도 싸웠어. 아, 여기랑 싸운 사건은 너무 큰 사건이었어가지고. 아, 얘기해줘. 몇 달 안 봤지? 아, 그게 아니고. 뭐 사실 좀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기억 나잖아. 태국에. 아, 그럼 기억나는 여기가 얘기하잖아. 아, 얘들 너무 웃기네 진짜. 진심으로 얘기해줘. 자, 이거 웃기다. 재밌다. 나는 개인적으로 스킨십을 좀 안 좋아해. 어, 맞아. 근데 항상 스킨십을 해. 그렇게 콘서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동선이 있잖아. 그러면 맞아. 우리가 시원이야. 이렇게 서로 마, 팬들 맞아. 보면서 이렇게 가잖아. 근데 이 형을 꼭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해줘야 돼. 안 하면 좀 삐져. 그거 좀 해주면 아이, 되잖아. 뭘, 아니,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은혁이가 웃기잖아. 그럼 내가 시원해. 그럼 가! 이런 느낌이야. 여기서 꼭 저기까지. 여기. 어. 아, 저기. 바로 앞까지 와서. 다른 곳으로 가야 돼. 여기서 있다가 수근이 형이 잘하면 시원해. 아, 진짜?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가. 존나 그리고 어떤 따먹고 없지, 시원이. 어떻게든 할바위를 다 해내면. 어떻게든. 다 승양인 거지. 맞아. 사실 굉장히 좋은 거야. 좋은 에너지인 건데. 선 사람마다 안 맞으니까. 근데 내가 아, 근데 얘가 기분이 나쁘면 나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라고 뭔가 좀 얘기하면 좋은데 갑자기 굉장히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 나도 그때 순간 울컥한 거지. 이게 뭔가 좀 뭔가 화가 난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한테 너 진짜 나 안 볼 자신 있냐 그랬어. 근데 여기서 이미 려욱이는 언성이 많이 올라간 상태였어. 어, 올라갔었어. 그래서 내가 너 정말 나 안 볼 자신 있었다 그러니까 얘가 그때 명언을 했지. 어. 뭐라고? 어떻게? 자신 있어! 나도 자신 있었어. 근데 그래서 나 그 뒤로는 내가 멤버들한테 웬만해서는 이렇게 막 공연 때는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여기가 자신 있어 했을 때 시우리가 당황을 많이 했어. 왜냐면 여기 톤이 엄청 높아. 아니 진짜 최고. 자신 있어. 자신 있어 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살짝 올랐어. 어. 하이파이브 하지 마. 내가 근데 놀란 게 얘가 자신 있어 얘기한 게 놀란 게 아니라 얘가 정말 톤이 높아가지고 엄청 높게 했어. 그때 주변에 있던 스태프들까지 다 놀랬거든. 그러니까 사실 어는 좀 셌어. 내가 어! 얘가 이렇게 말을 했어. 아니야. 해봐, 자신 있어 해봐. 어! 자신 있어! 이렇게 2006년도에 여름 등촌동 88체육관 88체육관에서 진짜 옛날.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는 난 이제 멤버들 성향을 잘 모르잖아. 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이렇고 이렇고 막 적응해 가고 있었어. 아, 근데 이제 예선이가 나한테 장난을 칠 때가 있잖아. 그럼 나는 장난인지 모르고 어 형 내가 그거는 그렇게 안 할게 미안 하면 야 장난인데 너 왜 이렇게 진지한 계속 이러는. 그래서 아 이 형은 장난이 연기를 해가지고 제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아, 그게 내 연기 연습이야. 그게 아 이 형은 장난이 짓궂다 오케이. 근데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 아이스크림 막 먹고 있었는데 예선이 형 옆에서 야 아이스크림 맛있어 보인다? 맛있지? 하면서 막 먹고 있었어. 그때 야 너 한 입만 주면 안 돼?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먹고 있었지. 야 한 입 달라고 안 줄 건데? 그래서 막 먹고 있었어. 달라고 이씨! 난 장난인 줄 알았지. 어떤 안 좋은 일들 보면은 야 예성타 한번 날리고 와라 이런 얘기 하거든. 나를 유독 많이 약간 약올려. 왜냐면 나의 반응들이 되게 재밌으니까. 근데 멤버들이 약간 좀 짓궂을 때는 어, 한 명이 시작하면 전부가 다 해. 어,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 근데 거의 그 시작을 귀현이 아니면 은혁이가 많이 해. 근데 하루는 어, 나도 오늘 장난치고 싶어서 장난을 쳤는데 장난치는 친구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야. 난 장난인데 자기들은 맨날 나 놀리면서. 그래서 한 번 더 해봤는데 너무 기분 나빠하길래 아 뭐가 잘못된 거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해가 생긴 거지. 왜? 저러니까 예상차가 날아가는 거야. 아 이러다가? 미안해. 아 이렇게 예상이면 놀리는 거야? 진짜 별일 아닌 걸로 많이 생각해. 그래서 요즘 샤워할 때 나체로 샤워한다. 엉덩이를 톡톡톡 하면서 오늘 잘했어 이런 걸 한다. 그러면서 난 나체로 샤워를 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근데 거기서 어떤 기자분이 레오 나체 샤워 이렇게 딱 써주신 거예요. 나체 샤워? 그냥 나체 샤워만 딱 간 거야. 그러니까 뭐 운전할 때 앉아서 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잘 때 눈 감고 자. 안 좋아 보인다 뭐가 나체 그러니까. 샤워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거는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 그냥 엉덩이 두둥기면 약간 심리적으로 되게 좋대 샤워할 때. 아 진짜? 그래? 이렇게? 그럼 되게... 엉덩이가 하이파이브 하지 마! 이러는 거 아니야?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엉덩이가.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 하지 마! 2년 전에 크리스마스 날 단둘이 만난 적이 있었어. 아, 정말. 아, 그날은 나한테 재수도 없다, 크리스마스 날. 야, 크리스마스 날 둘이 만났다고? 야, 왜 만났어요? 크리스마스 날 둘이 만났다고? 야, 왜 만났어요? 둘이 왜 만났어? 그날 만나서 크리스마스 날 같이 보낸 거지. 근데 그날은 나보고, 형. 피곤하거나 취했으면 먼저 가. 라고 나한테 얘기해서 나 좀 상처가 된 적이 있어. 누가 오기로 한 거거든. 누가 오기로 한 거거든. 이어가면 여기에 예성이 형 동생도 있었고 우리 아는 형도 있었고 막 있었는데 형이 안 가는 거야. 왜냐면 이 형이 장염이 걸렸어. 하필. 그날도 장염이 걸렸는데 형 아프면 가. 아니야 나 마실 수 있어. 그러더니 먹더니 으아! 아 근데 나는 아프면 가! 나 뭐야 이게? 아프면 제발 가! 괜찮아 너무 불편해! 난 크리스마스 처음 같이 보냈는데 이렇게 갈 수 없대. 그래서 내가 부른 거고 내가 맞는 자리고 좀만 더 참아보겠대. 그러더니 막 이렇게 하면서 짜는데 아니 그럼 쉬어 아니야 다시 짜낼 거야. 그러더니 짜내 하면서 딱 보더니 야, 그러니까 내가 직접 거래를 엄청 많이 하거든. 근데 한 번은 골프채 새 거가 있었어. 근데 이게 나랑 스펙이 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아 골프 잘 쳐. 야 이거를 올리자 해가지고 80만 원짜리여서 65만 원에 올린 거야. 새 거를? 새 거를. 비닐도 안 까지 그냥 완전 새 거. 근데 누가 네고가 들어온 거지. 저 60만 원에 안 될까요? 해서 아, 난 너무 감사해서 네 6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같이 골프 치던 대표님이 야 그 좋은 걸 무슨 60만 원이야 65만 원에 팔아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 어떡하지 다시 가격을 어떻게 올리지 생각을 하다가 저 죄송한데요 저희 와이프가 60만 원에 팔 거면 팔지 말라고 하는데요 얘기를 한 거야. 얘기를 하니까 그 살려는 사람이 아 와이프 말은 들어야죠 내무부 장관님 말은 들어야죠 65만 원에 제가 사겠습니다 딱 그런 거 진짜. 근데 이제 거래하는 날에 모자랑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죠 하니까 압구정역에 큰 성형외과 건물이더라고. 근데 명함을 보내왔는데 그 성형외과 원장님이라고 명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서 이거 딱 들은지 야 이거 비닐만 까지면 60만 원인데 야 골프 좋아해? 막 물어보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 CMI네 진짜. 일로 와봐. 원장실 뒤에 골프채가 쫙 있는 거야. 나는 골프채가 나오면 이것도 쳐보고 저것도 쳐보고 야 이거 나한테 잘 맞을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분 성대모사를 하네. 아,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돈 받아가야지 돈 받아가야지 근데 봉투를 딱 준 거야. 근데 아 감사합니다. 세어봐. 그래서 하면서 맞습니다. 65원을 썼어. 아 감사합니다 라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잠깐. 어? 그런 거야. 날 딱 쳐다보더니. 날 딱 쳐다보더니. 이득. 이득. 마스크랑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표현력이 너무 웃기다. 다 상대하고 난다네. 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득. 제가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성형외과 30년 했는데 모르면 원장 때려쳐야지! 딱 그런 거야. 어쩔 수가 없잖아. 마스크 쓰고 있는데 마스크 내리면서 안녕하세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야. 나는 이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원장님이 골프채 이렇게 하다니 결혼을 했어? 이특 씨 5만 원 깎아주기 그렇게 싫었어요. 어이 형이! 아 그래 보니까 아
저 그게 아니고요. 저 매형이 사실은 무슨 매형이 이즉 씨 5만 원 더 줄까? 너무 너무 재밌는 거야. 아 웃기다. 그 이후로 원장님과 가끔씩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진짜 골프 내년에 골프 약속을 잡았지. 아 대박. 예성에 대한 문제 드립니다. 예성이 슈퍼주니어 멤버 중 좋아하는 사람 2위는 이 사람이다. 2위? 맞으면 O, 틀리면 X. 2위. 야, 1위는 1번일 거야. 나 믿는다. 그래, 나도 1번이다. 1번에서 내가 1위. 왜냐면 나는 제 친구들이 쟤랑 안 놀아줄 때 내가 다 놀아줬어. 제 친구들이 쟤랑 안 놀아줄 때 내가 다 놀아줬어. 피처링이가 담당하고 있어. 자, 드리겠습니다. 피처링이가 자기 1위래. 절대 1위 아니야. 문제니까 이렇게 된 거라니까. 4! 문제니까. 3! 2! 1! 여기까지! 자, 이번에도 5회 5명. 자, X의 모든 사람. 자, 예성 씨에게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슈퍼주니어 멤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멤버 1위부터 3위까지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좋아요? 3위부터 드릴까요? 1위부터 드릴까요? 1위! 1위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등수보다 위면은 네. 맞춘 걸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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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는 해볼 수 있잖아요. 자,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죠. 예성 씨가 슈퍼주니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멤버 1위는 하나, 둘, 셋! 와, 오늘은! 아, 뭐. 아니, 오늘 말고 진짜. 하나, 둘, 셋! 1번일 거야. 나 믿는다. 그래, 나도 1번이 1번일 거야. 왜냐면 나는 제 친구들이 쟤랑 안 놀아줄 때 내가 다 놀아줬어. 되게 어렵다. 려오? 려오! 되게 어렵다. 려오? 려오! 몇 위, 몇 위, 몇 위? 너 1위. 난리야? 너 1위, 너 1위. 너 1위, 너 1위.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자, 2위 갑니다. 2위, 2위. 2위, 2위. 자, 2위. 자, 하나, 둘, 셋! 2위! 2위! 뭐라고 떨리냐? 2위! 뭐라고 떨리냐? 은혁? 은혁? 3위 안 해도 안 될 것 같아. 3위, 3위! 자, 하나, 둘, 셋! 이택! 이택! 4위! 구현!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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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하지마 진짜요? 자! 되게 괜찮아? 자 5위 갈게요! 5위 갈게요! 자 5위 갈게요! 자 5위! 오케이. 하나! 둘! 셋! 동해! 동해! 오케이 오케이! 하지마! 동해! 동해! 자 여기 여기 자 여기 여기 자 여기 괜찮아 의미 없는 거죠? 어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자 하나 아니 의미 확실히 있어 둘 의미 있지 셋 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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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6위입니다 6위 아니다 근데 6위 높은 아직 안 불렸어 신동 나도 안 나왔어 신동 씨만 안 나왔어 신동 씨 괜찮습니다 괜찮아 사실 이특 씨가